치앙마이 두 달 살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. 저희가 탄 에바항공은 대만 타이페이를 꼭 경유합니다. 경유 시간이 무려 9시간이나 돼서 잠깐 시내 구경을 나갔습니다. 하나의 비행기 값으로 두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레이오버 여행. 지금 시작합니다. 새벽 6시. All passengers will be transported to the terminal. 8시 10분 이제 진짜 나갑니다. 왜 이렇게 조용해?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가? 그치. 아직 아침이잖아. 9시인데? 9시가 아침이지. 근데 왜 이렇게 한적해? 여기는 태국이랑 달라. 우유면 찌푸차. 배불러. 우육면 너무 잘 먹어. 나도. 달달한 밀크티 하나 마시면 소원이 없고. 너무 귀여워. 안녕. 아, 귀여워. 너무 우리가 관심하여 주니까 좀 무서워하는 거. 어, 그래? 미안, 미안. 맛있는 거 많이 팔아. 가자. 어디로? 여기? 우와. 여신가? 아저씨가 뭐예요? 아니 아저씨 아니야. 어머님도 어릴 수 있어. 어... 이거 뭐야? 이거, 아, 아, 이거 타이완 국이야. 도망가는 거 아니야? 떡인가? 디저트 같은 거? 히하! 누구야? 우리 여친? 어. 어디 여친 아니야. 그러면? 쟤 버즈 여친이야. 근데 저기 무지개 다리다. 타이페이 적혀있다. 달려들기가 좀 그렇네. 무지개 봤다. 물건은 36,000원. 수별이 너무 심해요. 비싼데 그 값어치 그게 잘 안 보여. 잘 몰라. 여행 안 다녀서 안 다녀서. 몇 시에 도착했지 우리? 9시에 도착했나? 9시 20분? 짧게 재밌게 놀다 갑니다.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일은 다 했어. 어,
나는 우육면 먹은 거에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. 우면은 내 목적. 목적은 단 하나. 나도 한 끼야. 난 주인 먹었나? 진짜. 기록 보 일기 쓰세요? 뭐라고요? 일기 쓰세요? 네. 그 기록 보신데 이 정도면 제가 이걸 컨텐츠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응원할게요. 공항 도착.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갑니다. 아니 코로나 나네.